자,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오늘 잠깐 같이 생각해보고 로마서를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많이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의 반응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도전도 받고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또 이렇게 그 기쁘다는 말씀도 고린도 후서에다가 두 번째 편지에다가 썼다고 그랬고 그래서 또 내가 너무 책망했나 그런 안쓰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저들에게 전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 가운데서는 왜 바울 사도가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그 오해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을 굉장히 좁게 가지고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이렇게 야단치시는가, 사도로서의 그런 정말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그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나도 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고생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우리 고린도 후서에 전반적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을 첫 번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내가 마음이 옹색해져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닫고 내 이제는 여러분들을 안 보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 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 말을 곡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마음을 닫고 여러분들을 그냥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오해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닫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옹색하게 갖지 마세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할 때에 옹색한 마음 가지고 다친 마음 가지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열린 마음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넓은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품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두 번째 쓴 편지도 잘 읽어보시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 귀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악을 떠나서 거룩한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고린도가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번성했고 또 그 항구 도시고 또 죄악이 굉장히 만연했던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속적인 것과는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첫 번째 편지에서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편지에서도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이 말은 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과 절대로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칭찬을, 어떤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네. 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뭔가 달라,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죠. 그렇죠? 뭐 존경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아,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무시가 좀 기독교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의 그 구실을 소금과 빛의 구실을 잘 못하면 어떤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뭐 저 사람들도 우리랑 그냥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된다, 그들과 같이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면서 밑에 쭉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첫 번째 편지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네? 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도 강조를 하였는데, 두 번째 편지에서도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도로서의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 그들과 같이 멍에를 메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어라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어라. 그러니까 구별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온,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기 산에 가서 살아라, 세상을 등지고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사는 특별히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또 원했던, 권면하는 그 같은 말씀이고,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 교회는요, 요한 웨슬레가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가르친 것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칭의에 관한 이것도 우리가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이었어요. 감리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리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성화라고 볼 수가 있죠. 성화는 뭡니까? 점점 거룩해지어 가는 것,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꾸준히 밟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다. 이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계속해서 거룩하여 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큰 도전을 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퍼펙트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크리스천이
온전한 사람이 다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온전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온전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그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도전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라는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하지도 못할 그 같은 엄청난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못하시는 줄 알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얼마나 크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을 향해서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설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지난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썼죠. 서로가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그 은사가 더 귀하다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서로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갈라지고 나는 무슨 파다 무슨 파다 이렇게 가지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하는 뜻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건 좀 똑같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두 번째 편지에서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성도들 간의 자세예요.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십시오. 그 당시 문화였죠. 이게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귀한 축도.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아주 더 권위 있게 할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런 그 천국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이거를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독려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그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그 아시아 지역 그리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좀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 바울이 그걸 갖다가 사적으로 쓴 것은 전혀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 헌금을 독려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각 교회에 헌금 모금한 그 헌금한 그런 내용의 그 말로 우리가 지금 쓰여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되냐면 하나님께 헌금할 때의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면은 헌금 봉투가 있는데 헌금 봉투의 앞에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봉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헌금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된다. 이제 그런 뜻에서 다음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금하는데 여러분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도 헌금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뭐 넉넉해서 헌금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마음이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지요. 아,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힘이 닿는 대로, 그리고 또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죠.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우리가 헌금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에 동참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참 아름다운 자세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먼저 돈보다도 마음, 그렇죠? 이게 바로 헌금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먼저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그 한 일을 끝까지 끝마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조금씩 식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정했으면은 그 정한 것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하여 시작할 때 보인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은, 또 그 일을 이루려고 했으면은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형편에 맞게, 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지날 때가 보릿고개라고 그러는데요. 보릿고개 지날 때는 정말 쌀이 귀해요. 곡식이 귀해요. 그런데 뭐는 끝까지 먹으면 안 됩니까? 뿌리는 씨앗은, 올해 뿌릴 씨앗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은 그냥 죽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그거 먹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것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많은 교회의 헌금 봉투에 그렇게 앞장에 쓰여 있는 구절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말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도 끝이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좋냐.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 헌금에 여러분들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데서도 열심히 동참했으니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에 뭐 헌금 얘기했다고 해서 헌금 얘기하려고 고린도후서 쓴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는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도 했지만 오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도 또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저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 그리고 편지 쓴 김에 부탁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구제 헌금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